8월 9일 첫 방송하는 슈퍼스타 K5의 가장 핫한 소식은 뉴스케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디션의 시작과 끝. 지금 패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페피들을 찾아 나선 스타일 로그아웃. 오늘은 수많은 페피들이 모여든다는 그곳에 찾아왔어. 페피들의 천국, 슈스케 예선 현장. 지금부터 춘천의 페피들을 만나러 가볼까? 헬로 페피 인 춘천. 할아버지 반일하실 때 입는 작업복 주소 입고 왔습니다. 오 마이 갓, 그 옷은 다시 할아버지께 돌려줘. 진짜 춘천의 페피는 어디 있는 거야?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페피들. 너희들의 패션 컨셉은 뭐니? 블랙 앤 화이트. 옷 그냥 백화점 가서 샀어요. TV 나온다고 엄카 좀 긁었겠는데. 예, 오늘 스타일 5,900원, 49,000원. 예, 2년째 입고 있습니다. 아, 오면 제대로 해야죠. 한지 안 하나요? 예. 밀리터리 이거야? 아, 이건 원래 핸드폰 줄인데 한 1,500원 주고 사갖고 만들었어요. 이어서 이렇게. 한 번 산 옷은 뽕을 뽑아 효도하는 페피들. 등골 브레이커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천 페피구나. 헬로 핫 레드 가이. 어딘지 모르게 글로벌한 유니크함이 물씬 느껴지는데 넌 어디에서 왔니? 시애틀이요. This red jacket I bought at 동대문. 페피들의 성지 동대문에서 구입한 레드 컬러 롱 자켓으로 시크한 룩 완성.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동대문. 서류 봉투를 연상시키는 베이지 컬러 클러치백은 오늘의 패션 포인트. 동대문에서 빨간 코트를 하나 샀지. 파우치를 하나 드니까 멋이 났지. 강렬한 패션에 도도한 애티튜드까지. 역시 글로벌한 페피는 달라.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에서 온 맑은 아수부입니다. 젖는 모델 뺨치는 액티브한 포즈로 예선 현장을 주목시킨 페피가 나타났어. 스키 단수예요. 너의 그 스포티함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훈련할 때 쓰는 거군요.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트레이닝복에 알록달록 무지개빛 고글로 포인트를 줘서 스포티한 스키 선수 룩을 완성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멀리서도 아우라가 느껴지는 페피. 오늘은 어떤 컨셉이야? 저의 패션 컨셉은 LA 스타일이에요. LA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어? 갱스터 문화를 되게 좋아해서 지방의 패션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 선글라스 혹시 미쿡에서 물 건너온 거야? 선글라스 참 독특하다는 소리 많이 듣네요. 에일랜드에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단돈 3만 원으로 완성한 LA 스타일. 알록달록 안경다리가 완전 큐트해 보이는걸. 어? 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빨간 모자, 똘망똘망해 보이는 인상. 누구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슈퍼마리오 닮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닮지 않았나요? 슈퍼마리오 씨는 오늘 어떤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줬어? 슈퍼마리오가 되기 위해서 깔맞춤은 필수입니다. 레드컬러 깔맞춤으로 게임기를 막 뛰쳐나온 것 같은 슈퍼마리오 패션을 완벽 재현했어. 근데 코스튬까지 붙였으면 좀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전설의 서태지 니트를 연상시키는 자켓. 오늘 패션에 힘 좀 줬는데? 네,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고 왔습니다. 페피는 집에서도 아무 옷이나 안 입는다고. 네가 생각하는 패션 철학은 뭐야? 패션은 자신감 중요해요. 그 워커 아까도 본 것 같은데? 네, 이거 전투화예요. 혜연은 집에서 하는 게 센스죠. 집에서 대충 주워 입고 나와도 센스 넘치는 너의 패션 감각. 정말 놀라운걸. 오늘 페피 인춘천과 함께한 페피 사냥 어땠어? 소문대로 슈스케 예선 현장에는 놀라운 패션 감각을 가진 페피들이 넘쳐나던걸.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지역의 페피들을 찾아 나서 볼까? 다음 주 또 다른 놀라운 페피들의 발견. 기대해도 좋아. 점프 엠넷.